약 38억 년 전, 지구상에 최초의 생물이 출현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본인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생존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자연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극한의 환경에도 고도로 최적화된 모습은 마치 티끌없는 완벽한 프로그래밍 코드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비하인드 과학세상, 오늘의 주제는 자연에게서 배우는 지혜, 바로 자연모사 기술입니다.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 없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참고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며 새롭게 탄생됩니다. 1485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의 날개 골격과 날갯짓을 유심히 관찰하고 스케치하여 조류의 비행법을 모사한 오니소프터를 디자인합니다. 인류 최초의 하늘을 나는 아이디어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니소프터 말고도 자연의 동식물과 물의 흐름 등 자연현상에서 수많은 영감을 받은 다빈치는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을 남기며 자연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자연모사 기술은 자연현상 또는 생명체의 구조나 동작에서 영감을 얻어 공학적으로 응용합니다. 인류의 발명가들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자연을 관찰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연을 모사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 불리는 벨크로 테이프가 있는데요. 옷에 쉽게 달라붙고 고정되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사한 벨크로 테이프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아동복, 군복부터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작은 수준인 나노미터 단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자연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빛반사를 방지하는 나방눈을 모사한 디스플레이 패널 필름, 스스로 빛을 내는 박테리아를 모사한 바이오픽셀,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가진 연잎의 표면을 모사한 초발수 유리 표면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대표적인 나노 자연 모사의 사례입니다. 자연 모사는 한국의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한글은 하늘, 땅, 인간의 모습에서 모음을, 그리고 인체의 구강구조의 모습을 빌려와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순신 장군님의 거북선은 우리 선조의 자연에 대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환경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반면 인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을 고갈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재앙에 가까운 기후이변은 어찌 보면 합당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자연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연모사 기술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자연을 존중하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도 머리가 복잡할 때 잠시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 자연 속을 천천히 관찰하며 산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던 문제의 해답을 자연이 알려줄지도 모릅니다.